비콘 크리에이션의 엘비스 라이프 건축사무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엘비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엘비스 라이프 건축사무소인데요. 기존까지는 제가 외관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팠다면은 이제부터는 좀더 인테리어의 조화랑 디자인 그런 걸좀더 현실적으로 만들어 볼수 있도록 심즈라는 게임을 좀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정말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건물주 콘텐츠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하다가 내가 건물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걸 생각해보고 꿈에 그리던 오피스텔을 한번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뭐 오피스텔이 아니라 사실 상가로서도 무방하긴 한데 그거는 차후에 가서 생각하고 우선은 건물의 디자인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붙이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 디자인을 고려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사항들 고려했지만 우선 저는 좀더 한국적인 그런 오피스텔의 느낌을 주고 싶었습니다. 깔끔하고 신축한 지 얼마 안된 그런 오피스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선 건물의 층수를 최대 층수보다는 조금 낮게 약 3층 정도로 설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부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주변 환경들도 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3층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붕 같은 경우는 저는 기계실처럼 그렇게 잘 막혀 있는 곳을 만들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프탑 카페를 만들어서 그 위에 나중에 개업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카페를 좀더 자유롭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열린 공간으로 개방을 했죠. 옥상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필요한 설비들을 좀더 위쪽으로 올렸습니다. 3층과 옥상을 루프탑 카페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선 타일을 코타일로 배치함으로써 좀더 환경이 좀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쉬운 그런 구조로 바꿈을 시켰고, 난간 또한 전망대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난간으로 좀 배치를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좀더 깔끔한 디자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구조로 배치하였습니다. 여기에 좀더 한국적인 분위기를 넣어줄 수 있는 GS25 편의점. 편의점을 이제 1층에 입주시킬 건데요. 우선은 편의점에 맞게 그 유리와 창틀을 꾸며주기 전에 일단은 그 위층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체적인 창문과 구조들을 조금씩 꾸며주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창문을 작은 창문으로 배치할까 생각도 했지만 공간의 활용성과 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우선 통짝 큰 창문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한 상가 건물이 1층에 자리 잡고 있으면 2층, 3층, 4층으로 갈수 있는 사람들의 통로는 자연스럽게 편의점을 거쳐갈 수밖에 없는 구도가 원래 되긴 합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따로 계단실을 만들어 놨고요. 그 계단실을 통해서 편의점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2, 3, 4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만들어 놔서 계단실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의 효율을 낼수 있게. 또한 최상층에 있는 저 계단실 같은 경우는 원래는 화장실로 쓰려고 했지만 화장실로 쓰지 않고 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고실로 쓸 예정입니다. 또한 창문과 같은 경우는 좀더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큰 통짜 유리를 엇갈려가는 크로스 방식으로써 좀더 배치해 줌으로써 자연광이 잘들수 있는 그런 구조를 고려하였습니다. 원래 건축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대칭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부지 크기가 좀 맞지 않아서 창문이 대칭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대칭을 좀 고려하지 않고라도 우선 창문의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좀더 건물 사이즈를 키우는 방식을 전 채택하였습니다. 입주가 가장 먼저 진행될 건물인 GS25. 이곳에 편의점이기 때문에 편의점 부지에 알맞게끔 직원 스태프룸을 벽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화장실을 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이 화장실은 이제 층마다 다 같은 구조로 돼 있고 남녀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은 아니며 따로따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세면대는 공유하지만 철저하게 공간이 분류되어 있고 또한 이 공간이 분류되임으로 있어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네, 화장실까지 다 이제 복사를 해줌으로써 다 완성을 시켰고요. 이제 화장실 안에 마감재를 완성시켜 줍니다. 지은 지 얼마 안된 건물인 만큼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급 마감재를 이용하였고 계단실 또한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검은 벽지를 이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명은 또 은은하게 배치해 줌으로써 이 곳이 어둡고 위험한 계단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더 어필해 주는 방향성으로 좀 잡을 것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백색 조명보다는 좀 더 주황빛 혹은 노란빛이 드는 그런 전구를 사용하여서 건물이 좀 더 밝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제 건물의 색상을 조금 칠해줘야 하는데요. 맨 아래층에 편의점 GS25가 있기 때문에 좀 같은 계열의 색상인 하늘색으로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좀 색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서 조금 밝은 톤으로 바꿔주었습니다. 또 밝은 톤으로 바꿔주면서 건물 자체의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건물 색상 디자인을 좀 검은색과 흰색에 모더니즘한 그런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검은색과 흰색을 번갈아 가면서 색칠해 주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외벽 도색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감재를 우드 타일로 깔아준 다음에 조금 더 마무리를 더 디테일하게 살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제작한 차량 EQ900L 프로 버전을 이렇게 주차장으로서 쓰게 할 수 있게 심지에 변환시켜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건물로 통하는 바닥재를 좀 더 깔아주었습니다. 색상을 좀 배합해서 여러 분위기를 좀 내게 주었는데요. 이제 이에 맞춰서 좀 더 현실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런 주차 공간을 좀 마련해 주었습니다. 물론 조명 또한 이렇게 있지 않고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참고로 저기 있는 GS25 간판은 게임 내에서 밤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게 되는 그런 LED 네온 사인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의점이란 공간이 들어설 곳이기 때문에 창문을 좀 더 큰 창문으로 바꿔주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간판도 좀 더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외부 데코레이션 밖에는 이제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좀 어울릴만한 색상의 파라솔들로 저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의자도 이렇게 다 배치를 해주었고요. 이 파라솔을 좀 더 배치를 옮겨가면서 좀 더 조화로운 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 어둡기 때문에 가라둔 같은 것도 한두 개만 좀 더 옆에 놔주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알맞는 그런 타일들 좀 색칠해 줌으로써 동떨어져 있지 않고 한 건물의 공간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마무리로 이제 외부 조명을 좀 더 달아줌으로써 건물이 밤에도 너무 어둡지 않고 너무 밝지도 않게 조정해 주었습니다. 건물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이 건물 안에는 아직 입주한 상가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제 이 상가의 인테리어를 꾸며주기 위한 갖가지 요소들을 만들어야겠죠. 1층에는 편의점, 2층에는 게임 가게, 3층에는 카페와 같은 그런 구조물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시스템들을 제작하여서 인테리어까지 꾸미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은 제가 링크로 올려놓을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